아빠들 중에는 양수가 샜어요. 그러면 물이 너무 쪼르라드니까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니 얘는 거기서 어떻게 있나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. 직관적인 생각인데. 나도 생각까지 못해봤네. 굉장히 합리적이네요. 물이 빠져버리니까. 머리 위에 있는 부분이 가서 왜 우리 물이 이렇게 쭈르륵 빠지면 그 싱크대에서 물이 빠지면서 그 옆에 있던 뭐 접시라든지 뭐가 이렇게 딱 막으면 위에 물이 고여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요게 있을 수 있는데 아빠들의 많은 아빠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양수가 세면 얘는 어떻게 해요? 이 뱃속에서? 근데 아빠 아까 얘기한 걸 합리적인 있음을 보태자면 아주 무식하게 생각을 하면 떠 있잖아요. 아까 막았으니까 그만큼 나오고 칼칼 안 흘릴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양수가 많이 나오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버리면 얘 진짜 힘든 거 아니에요? 그러죠. 그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하루나 이틀 안에 대부분 출산할 거니까. 아 그래요? 이제 외국에서 제가 막 이 양수 먼저 파막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논문을 좀 본 것이 24시간까지는 70% 산모님들이 진통이 그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48시간 정도까지 기다리면 90% 산모님들이 생긴대요. 그리고 이제 72시간까지 기다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더라고요. 그쵸.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만약 출산을 한다면 하루 정도는 좀 약간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그 이상 기다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자연출산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저는 짚고 넘어갈 게 자연주의 출산 병원이라고 해서도 무조건 기다려주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엄마나 아빠들 중에서 자연주의 출산 병원이니까 무조건 기다려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꼭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8시간 내지는 12시간마다 어쨌든 항생제를 계속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그러니까 기다림이 무조건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기다림은 아니고 아니라는 걸 꼭 네, 아셨으면 좋겠어요. 예방적으로 예, 항생제를 맞으면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제가 나이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좀 지침을 좀 내려주더라고요. 나라 무슨 보건기관에서 그래서 나이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양수가 흐르고 나서 한 24시간 정도는 대기를 해달라. 왜냐면 24시간 안에 70%의 산모님들이 진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연진통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기나 엄마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고통을 좀 덜 받으면서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24시간 정도는 대기를 하고 만약에 24시간까지 진짜 진통, 그러니까 본격적인 진통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때 좀 약간 도움을 주는 게 좋다.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 촉진제를 쓰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.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대기요법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. 그냥 많은 의사들은 바로 촉진제를 쓰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선배님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이렇게 하루 정도는 대기할 수 있다. 라고 하는 거를 알고 만약에 의사들이나 아니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아 저 양수가 지금 흘렀으니까 내일부터 촉진제를 좀 썼으면 좋겠다. 우리 애기만 괜찮다면 그러면 네, 맞아. 이것도 기다림인 거죠. 그래서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애기 모니터를 통해서 애기 괜찮은지 계속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괜찮다라고 나오고 애기 잘 움직인다. 그러면 하루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부터 촉진제 쓰는 것을 좀 약간 권하고 있죠.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신 게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맞아요. 하세요. 네. 예, 그래서 보통 샤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선생님 전문가 의견. 샤워는 가능하세요. 왜냐하면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욕조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세요. 왜냐하면 욕조 안에서는 물이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양수가 흘렀는데 조금 흘러서 좀 지켜보고 아침에 병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자기의 체온을 체크할 수 있으면 왜냐면 보통 신생아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그 고막 체온계 많이 사놓으시거든요. 그래서 고막 체온계로 본인의 체온을 체크해서 약간 열이 나는 그 37.5도 이상의 열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케어를 받는 게 좋아요. 만약 열이 없다 그리고 아기도 너무 잘 움직여 그리고 내 상태도 너무 괜찮아 그러면 오전에 가셔도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엄마들의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양수가 열렸을 경우 수중 출산이 가능한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. 네.
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행위는 안 되지만 이게 수중 출산이라고 하는 건 물에서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의료진에게 말을 해서 좀 아기가 이제 첫째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기가 머리가 좀 보인 다음에 들어가도 되거든요. 아기 머리가 보여서 정말 이제 한 시간 안에 좀 출산을 하겠다라고 예상이 되면 물에서 낳고 싶다는 것에 의사를 좀 피력하셔도 되시고, 이제 둘째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들이 봤을 때 한 시간 안에 출산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면 그때 물에서 날 수도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항생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. 아, 그렇죠. 네. 이제 양막이 열렸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